이거 라이브로 하면 진짜 웃기겠다. 아, 그럼 한 300명 그런대로 끝도. 아, 진짜 웃긴다. 자, 승리한 지 한 4, 5일 지났잖아요. 네. 어때요? 실감 나십니까? 아, 실감 많이 나고요. 지금 좀 많이 기분도 많이 좋고 많이 아직 좀 들뜨지 않으려고 많이 누르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연락 많이 받았겠네요. 진짜 26대 그 광희 형이랑 싸운 이후로 제일 많이 연락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인생 살면서 경기 시작 전에 사진 찍어준 것도 그렇고 경기 끝나고 사진 찍어준 것도 그렇고 뭐 옷에다가 사인해준 것도 그렇고 아 사인도 지금 뭐 현찮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인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뭐 SNS도 막 그렇고 뭐 인스타도 그렇고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들뜨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누르는데도 들뜨게 되네요 지금 계속. 아니 그 이광희 관장 경기는 네. 졌잖아요 우리가 또.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경기. 아니요 전 기억해도 좋아요 그 경기는. 그런데 이기고 이제 연락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네. 더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 아 완전 그 느낌이죠. 근데 그때랑 좀 비슷한 적인 게 신구 대결 그때 당시도 요번도 신구 대결로 거의 그 맥락이 가고 있었거든요. 요번에도 구가 이겼습니다. 네. 그때는 신이었고. 네, 그때는 제가 신이었고. 어느덧 시간이잖아. 이제 네, 구가 됐어. 네, 이제 구가 됐습니다, 제가. 아이고. 또 백스테이지에서 광희 형이 저 또 손호찬 때문에 경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광희 형이 저한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다. 백스테이지에서 광희 형이 저한테 직소 보여줘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거 하면서 딱 바로 가면 쓰고 현장 바로 들어갔습니다. 직소 보여줘. 네. 아니 그 저도 보니까 네. 등장신이 최고였다. 네. 그런 네. 평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본인이 좀 평소 때 좀 달랐나요? 등장하는 그 느낌이? 진짜 이 제가 일부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이제 뭐 많이 안 해봤으니까 좀 어색하고 아 이런 거 좀 부끄럽다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좀 이제 연륜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야 후회하지 말고 그냥 창피할 거 없다 할 거 다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마음만 누르자 마음만 들뜨게 하지 말고 하고 그냥 가면도 딱 쓰고서 일부러 그 거기서 내려갈 때도 제가 내려가서 가면 벗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 현장에서 여기서 가면 벗으면 왠지 난리 날 것 같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기운이 다 느껴졌어요 그런 기운이. 이거 관중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온 것 같은데 네. 그 분위기가 좀 달랐죠? 여태까지 뛰어본 무대하고. 아 너무 달랐죠. 뭐 진짜 그전에는 이 확실히 선수가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좀 느끼기 시작했냐면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알렉스 페레이라가 UFC에서 막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인디언 막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화살 쏘고 막. 그리고 화살 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더 하고 싶어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수 가면을 쓰고 요번에 예행 연습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더 진짜로 지금 이제 더 멋있게 어떻게 나갈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팬들을 더 얼마나 뜨겁게 할까 지금 그 생각으로 진짜 등장음악이랑 같이 맞춰서 지금 아이디어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문기범 선수는 네. 아,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네.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이라 네. 현장 분위기에 네. 좀 들뜰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경기를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약간 눌러야 네. 차분한 경기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두 가지 동시 들었었거든요. 네. 어땠어요? 그 정확한 정답이시고요. 진짜 경기 나가면서 경기 백스테이지에서부터 제가 막 예전에는 이 시합을 하면은 막 죽여야겠다 난 막 이겨야 된다 난 여기서 지면 막 패망이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경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들뜨지 않으려고 누르고 이거 스파링이야 이거 그냥 글러브 박힌 스파링이야 그러면서
심판하러 갔는데 스파링으로 심판하러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엄청 눌렀어요. 누르고 냉정해지고 관중에 지금 동요될 필요 없다. 나중에 경기 끝나고 관중에 동요되자. 이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진짜 경기장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막 팬들이 소리 지르고 할 때 제가 이 터치하는 것도 원래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면 나중에 또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지나가면서 이거 돼야 되나?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면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올라갔을 때 이제 소개가 되고 네. 경기는 예상한 대로 준비한 대로 잘 흘러갔다고 보시면 네, 너무 예상한 대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저 준비 같이 도와준 사람들이랑 제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대로 이행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행되고 사실 그것보다도 원래 더 빨리 끝날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초반에 좀 몸에 조금 살짝 힘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경기하면서도 이거 스파닝이야 힘 더 빼자 기범아 힘 빼자 더 계속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원래 남들은 MMA 거리를 좀 멀리 잡는데 저는 제가 더 붙어야지 잘한다는 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예, 그거를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임했습니다. 상대 미스터 사타 주문 선수는 예상하는 대로였나요? 아니면 또 정반대로 나왔어요. 정반대? 예.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시합 직전에 왠지 느낌이 나한테 맞짱을 걸 것 같다라는 맞다이를 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기 전에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서로 백스테이지에 있는데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조준용도 제가 그 옛날에 알던 조준용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해줬고 이 10년을 하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다 조준용 얕보고 제가 뭐 당연히 이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시합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준용이가 너무 많이 늘었고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내가 타격장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나한테 맞짱을 신청한다고. 그래서 아 얘 진짜 목숨 걸었구나. 경기하는 내내 서로 눈을 보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더 차분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준용 선수를 리스펙했기 때문에 절대 깐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피니시 때 딱 주먹이 들어갔을 때 느낌?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 팀메드의 수장이신 양성훈 감독님께서 지금 비밀로 훈련하고 계신 그 느낌인데 사실 주먹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쳤을 때 꽝 터지는 게 아니라 이 터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KO 시켰을 땐 다 터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관통이죠. 그리고 정말 이런 표현이 딱 맞겠네요. 우리가 칼로 뭐를 뱄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베이는데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슥 하고 지나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무섭다 이런 느낌을 경기 끝나고도 받았어요. 느낌이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커킥 차본 적 있어요? 태어나서 차본 적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차봤고요. 그것도 솔직히 이 썰을 풀면 라이트를 쳤을 때 누워 있었을 때 사실 이게 당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만큼 냉정했다라는 아마도 뜻일 수도 있는데 눕히자마자 순간적으로 나 사커킥 되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사커킥을 쳤는데 그 블랙컴뱃에서 사진 나온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부양킥처럼 약간 그 허경영 킥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잠깐 그거 보면서도 어제 이거를 인스타 사진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면서도 진짜 너무 웃겼던 네, 어제 아 그랬습니다. 그 사커킥 맞을 때도 느낌이 달랐나요? 느낌이 사커킥을 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처음 차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끝나고 뭐 차본 적 있냐 연습을 한 적이 있냐 막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연습한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뭐 그리고 그걸 어디다 연습해요 뭐 그 하는데 아마도 연습이 됐다고 하면 사실 저희 팀메드에서 바다축구 많이 하는데 그게 됐는데 또 심지어 그것도
제가 바다 축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저보고 뭐 차돌이다, 달려가다 얻어 걸린 거다, 뭐 해변 축구 뭐 1, 2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좀 뭐 아무튼 웃겨 죽겠습니다. 뭐 지금 팬분들은 뭐 크리스천 킥, 뭐 십자가 킥, 뭐 사탄 퇴치 킥, 뭐 막 뭐 제가 진짜 대한민국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 잘 지어내니까. 네. 근데 뭐 그런 이거는 좀 결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처음 쳐봤잖아요. 네. 그 사커 킥을 형이 좀 너무 과하다 우리.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선수 사이에. 예, 많죠. 이력이 때문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차분한 느낌으로. 저는 진짜 솔직히 냉정한 느낌으로 이게 뭐 저도 사커 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게 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블랙컴뱃 측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커킥 너무 위험하지 않냐, 룰을 바꿀 의향이 없냐고 저도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선 넘는 거 알면서도 물어봤는데 블랙컴뱃 측에서 이거를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레슬링 선수들이 UFC가 레슬링이 막 애들이 하니까 사실 레슬링 센 나라들이 이거를 막 깔아가지고 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커킥 이런 뭐 4점니킥 이런 게 없으면 너무 레슬링을 위한 유리한 사람들한테만 너무 좋은 시점이 된다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도 룰을 바꾸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하길래 알았다 난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경기가 안 열릴 뻔했잖아요. 네. 안 열릴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준영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가 펼쳐질 수 있었고. 네. 또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마지막 경 끝나고 조준영 선수 안 왔을 때. 네.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네. 쳐졌어. 네. 그때 무슨 마음이었던가. 이게 아무리 선수가 뭐 사실 저희가 서로 악감정을 갖고서 얘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마음이 정말 아팠냐면 조준영을 제가 옛날에 이제 조준영이 로드FC에서 좀 막 연패하고 이러던 시절에 저희 팀메드에 정영이랑 막 승민이랑 같이 대전 팀메드에 있을 때 운동하러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또 같이 운동했는데 친하게 뭐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말 섞고 같이 훈련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또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살았던 친구인데 블랙컴뱃에서 하는 것도 대충 알고 있었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합에서 상대로 끝나고 만났는데 이 선수랑 내가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싸우고 나서 선의 경쟁을 펼치고서 이긴 건 이긴 거고 진 건 진 건데 사커킥을 차서 실신을 해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승리를 이제 하면서 좀 냉정하게 가라앉다가 위에서 케이지에서 딱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밑에를 준용이를 보는데 준용이가 막 일어나질 못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나중에 경기 끝나고서 승자 소감 할 땐 일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준용이 보고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건 아닌데 또 어쨌든 이런 과정이 나왔으니까 준용이도 얼굴이 또 씁쓸한 표정이 보이고 그래서 굳이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이 반감했던 네, 그래서 미안했던 마음이 좀 들었던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 끝나고 이제 약간 눈물이 울컥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아예 경기 끝나고 저는 챔피언 됐을 때도 AFC에서 챔피언 했던 시절도 진짜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동안에 제가 5년 3개월 6일만이라는 그거를 강대우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셨던 것도 그렇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예 계산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 뭐 진짜 문기범 선수의 진짜 승리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막 뭐 팬분들은 나와가지고 뭐 원래 기존 팬들부터 해가지고 블랙컴뱃 팬들도 뭐 퇴물이다 뭐다 뭐 그러는데 그런 말 할 때마다 뭐 저도 솔직히 사람인데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냥 꿋꿋이 묵묵히 눌렀어요. 그래 난 할 거야. 그래도 나 퇴물 돼도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난 그냥 즐기고 관리하고 더해서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할 거야 했는데도 묵묵하게 가는 마음이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서름이 받으면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양성훈 감독님 보는데 아 정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막 경기장 안에 갔는데도 이제 허용 감독님한테 막 있는데도 막 울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엄청나요. 그거는 약간 여성 호르몬이 조금 예전보다는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아마도 나이가 먹고 감수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름이 많았던 것 같은 뭐 은근히 아닌 척을 했죠. 근데 뭐 제가 무조건 잘 살지만은 않았거든요. 진짜 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하면 바꿀까라는 그런 시점에서 계속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고 그런 노력들이 아마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교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 질문 하나만. 예. 근데 지금 이제 태우면은 답변할 때 좀 보고 하세요. 네. 이게 딴 게 아니라 실연을 진짜 저하고 저때 밀락도 인터뷰할 때도 그때도 막 되게 힘든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걸 그래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은 좀 극복한 것 같아요 이번 그 계기로. 네. 그런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밑에 후배들도 여전히 힘들고. 네. 그런 사람한테 진짜 어떻게 보면 극복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네. 뭐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너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조언 같은 거? 조언. 네, 뭐 다 맞진 않겠지만 서로.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변하게 한 계기에 있는 선수의 행동과 말에 있는 선수가 딱 세 사람이 있어요. 그 UFC 선수인데 지금 현재는 챔피언하고 있는 일리아 토프리아. 일리아 토프리아의 승자 소감을 들었을 때 그랬고 챔피언이 됐을 때 그다음에 더스틴 포이리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렉스 페레이라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저희가 UFC에서 봤을 때 너무 완벽한 선수들이고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봤는데 그 선수들은 더 얼마나 많은 억압들을 받고 그거를 이겨내겠어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인데 근데 그 선수들의 제가 공통점을 보면 세상에 믿을 건 정말 이거 옛날에 메이웨더도 했단 말이에요. 내 자신만 믿어라. 세상은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는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상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는다. 전 그게 진짜 많이 컸고요. 그리고 저도 UFC라는 꿈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고 싶었고 갈 뻔한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진짜 많이 와닿는 게 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전 이게 컸던 것 같아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누가 지고 싶겠어요 세상에. 다 이기고 싶죠. 근데 제가 요 근래 이걸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은 알렉스 페레이라를 보면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UFC라는 큰 무대에서 2주 전 오퍼를 받고 싸우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그런 싸움은 아직까지 그런 레벨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고 더스틴 포이리에가 그 브루주 생두이? 그 라이트급 있지 않습니까? 생드니 받아서 했을 때도 젊은 친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거 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항상 인생은 뭔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사즉생으로 살아야지 목숨을 걸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네, 다 어른들의 그런 말에서 그런 게 많이 깨우쳐지더라고요. 뭐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많은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질 분들도 있고 안 분들도 있지만 뭐 이게 한 경기로 뭐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성공하고 싶으면 바꾸고 싶으면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다 해보고 남의 말 존중하고 내 자신을 누르고 겸손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면 정말 바뀌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잘 얘기하시면 뭐 이제 약간 뭐 비슷하게 이제 흐름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인생 지나온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잘안 풀렸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로 풀릴 뻔했죠. 많이 안 풀렸어요. 많이 안 풀렸죠. 그때마다 좀 꺾일 뻔했는데 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항상. 네. 네. 그 돌이켜 보면 어때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 신세를 진짜 많이 한탄을 많이 했어요. 신세 한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나만 안 풀리고 난 저주받은 인생인가? 왜 나는 저기 세계에 있는 선수들처럼 못 되지?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그리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막 제 자신을 하면서 사실 제일 컸던 건 홍준영 선수, 김상원 선수한테 정말 고마워요. 그 선수들 아니었으면 이런 선택 못했어요. 정말. 그 선수들한테 지면서 그 선수들을 붙으면서도 전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미안하면서 고마운 게 그 선수들한테 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그 선수들을 이겼으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높은 곳에서 크게 떨어졌을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도 홍준영 선수가 그 UFC에서 로드투 UFC에서 져가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같은 동갑내기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싸워봤던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김상원 선수도 잘하다가 또 미끄러져 보기도 하고 근데 뭐 각자의 인생은 다 가는 길이 다르지만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중국 케레모 아일리 선수한테도 졌지만 저라고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싶겠어요. 그 선수들도 입구에서 좌절을 많이 하고 뭐 각자의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삶을 돌아보면 살려고 발버둥을 벼랑 끝에 떠밀어서 그 사자를 벼랑 끝에 떠밀지 않습니까? 사자 새끼를 그래서 올라오는 자는 살고 네. 떨어지는 자는 그냥 죽게 동물의 본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동물이랑 사람은 다르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 데에서 교훈을 얻어서 가야지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더 많은 거를 많이 깨닫고 저도 또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고. 아, 저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아니 나 네. 인생 물어봐서 아니 근데 약간 튀는 질문이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편집하고 아까 이제 브레이크맨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대우에 대해서 아 그거는 지금 좀 이따 이제 연결됩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좀 이따 연결됩니다. 그냥 바로 가셔도 돼요. 저 지금 네. 저 지금 삘 받아서 지금 다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아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브레이크맨의 무대와 이 느낌과 이런 게 진짜 제일 잘 맞는 사람 같아요. 공기범 선수. 아, 네. 이런 거 이제 물 만난 고기 같아요. 아,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게 공기범 선수가 말씀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 네, 네. 그리고 이런 좀 이게 안 펼쳐져서 못 놀았던 거지. 아, 그래서 좀 딱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블랙컴뱃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언제 처음 들었어요? 아, 처음에는 블랙컴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원래 주변에서 블랙컴뱃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시점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그만 놀고 좀 준비하자 이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아 좀 철저히 운동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시점에 갑자기 그 한중전 오디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작년에 그 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편파라고 생각합니다. 편파라고 100% 말하는데 그거 했을 때 진짜 뭐 블랙컴뱃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유지수랑 모아이 선수가 블랙컴뱃 가서 하는 거 보고 얘네들이 여기 왜 있... 유지수는 그렇다 쳐도 모아이가 도대체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얘도 뭐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체육관 홍보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우야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원래 그래서 했는데 둘이 유지수랑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둘이 붙는다고 했을 때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블랙컴뱃 라이브를 저희 팀 선배이신 민석이 형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팀메드 사람들 모아놓고 그걸 보고 있는데 관중을 봤어요. 관중을 봤는데 관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모단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격투기 단체에 사실 지금은 이제 진짜 바뀐 시대라고 제가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 격투기를 인기를 끌기 위해서 무료표를 엄청 많이 배정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많이 사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돈 내고 보러 올 생각이 아니고 그냥 다 공짜로 오고 막 지인 이런 걸로 오고 막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는 진짜 순수 그런 게 없이 그냥 관중이 진짜 타서 다 와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보면서 에이 아니겠지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다고 하고 아무튼 관중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막 관중 환호 듣고 하는데 그날 제가 그랬거든요. 아 우리 블랙컴백 가야 된다 진짜 이거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다가 제가 운동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감독님이 이제 검정님이 감독님한테 뭐 그런 제안을 하셨나 봐요. 갑자기 김원아 너 블랙컴백 갈래?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중전 그래서 또 오디션 할 때 오디션 해줄 거니까 그때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한중전이래요. 오케이 콜. 나 무림펀 복수하러 가야 돼. 이거를 갖고 했지 사실 뭐 무림펀 복수하러 가야지 했지 블랙컴백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진짜 1도 안 했어요. 나 인기 끌러 간다 이런 거 욕심 진짜 1도 안 했어요. 그냥 아 내 마지막 선수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무림펑 복수하러 간 거지 별 욕심 안 냈는데 한중전 오디션 때 아무튼 제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우승했을 때도 뭐 얼마나 보겠어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 유튜브의 세계랑 이 블랙컴뱃의 그 검정 이 가파더 검정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팀 운영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여태까지 격투기 단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운영 방식이 아니에요. 선수 대우하는 것부터 일단 선수를 위주로 우대를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단체들이랑 저는 제 기준에서 그랬어요. 다른 단체들이랑 달랐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단체를 다 한국에 있는 단체 다 돌아본 경험으로서 달랐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또 프로파이터니까. 네. 보수나 대우나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번 경기의 화이트머니?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제일 인상 깊었던 경기로 검정 대표가 뽑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보너스라든가. 네. 이런 걸 또 지급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금액은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도 안 봤다 보니까 별로 안 봤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나 싶을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아 물론 그때도 그것도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들어오면 이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충분히 받았고 제가 이거를 썰로 재밌는 썰로 보면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 하고 토크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위에 이 갑자기 농협 뭐 이게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봤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 그때 돈이 들어왔군요. 네 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갑자기 보다가 한 5분 동안 멍을 때렸어요. 아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내가 이게 맞아? 이랬어. 그래서 팬들이 제가 갑자기 정신 딱 차리고 봤는데 팬들이 무현 선수 너 라이브 2시간째 해서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체 이탈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비밀이었는데 제가 거기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충분한 대우를 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 대우를 많이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거 말고 딱 이것만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한국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네. 했던 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가요? 네,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비슷하지 않고 비슷비슷한 것도 없었고? 비슷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많이 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아 이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네. 블랙컴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다른 단체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물론 뭐 저보다 더 많이 받는 단체 선수들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선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컴뱃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서 경기 끝나고 네. KGB 올라가서 네. 이제 또 한참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거기서 네. 이제 했던 말이 야 나는 사실 라이트컴뱃에서 더 세. 네.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라이트컵에서만 앞으로 쭉 활동을 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아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저는 패더를 갈 몸이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젊어서 패더를 갔던 거지 패더를 갈 몸이 아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로 갔고 물론 뭐 그 당시에 몸에 내가 정확한 체크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쉽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라이트에서가 항상 저는 다 주변에서 그랬었어요. 라이트 가라. 근데 차라리 근육량을 올려서 라이트를 해라.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점은 그거다. 굳이 패더까지 가지 마라. 제가 사실 패더를 갔을 때 심장이 아픈 게 엄청 많았어요. 전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복도 안 되고 뭐 멍청하게 빼서 그런 건지 뭐 어떻게 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체량은 선수에 대한 예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맞추느라고 진짜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이기든 지든 전 무조건 라이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이트급으로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고 그리고 타이틀 도전에 대한 의지도 지금 표명을 했어요. 네. 네, 챔피언은 피에르 우소마. 네. 그다음에 랭커가 1위가 오하라줄입니다. 네. 이 둘의 경기 이후에 이제 타이틀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도 둘 다 180이 넘는 장신이에요. 라이트급에서도. 네.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이 장신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180이 큰가요? 전 193이랑 해봤는데 그것도 MMA 3전 때 193을 윌초프를 만난 거였는데 윌초프가 맥스 할러웨이 하고서 저한테 온 겁니다. 윌초프를 제가 그렇게 때려눕히는 걸 라이트에서 봤는데도 이 180에 대한 의심. 저는 이송아 선수랑 오하라줄이 실제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이송아는 처음 봤습니다. 이송아는 좀 크다, 오하라줄보다. 네. 네. 봤을 때 뭐 닿겠는 그냥 닿지 이 정도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저한테 리치 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걸 아냐면 리치가 크면 분명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키 큰 놈이 다 챔피언하죠. 리치 긴 놈이 챔피언하고 지금 볼카노브스키가 챔피언하고 일리아 토프리아 챔피언하고 마카체프 챔피언하고 지금 유일하게 장신에서 챔피언하는 거는 알렉스 페레이라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이 MMA는 절대 그런 물론 좋은 이점을 갖고 있으면 장점이 있겠죠. 더 그렇지만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둘이 경기를 이제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러면
누가 조금 더 이길 것 같아요? 승산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전은 솔직히 말해서 피에르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오하라 선수가 두 번째는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제가 그 경기를 또 봤을 때도 저는 좀 경기를 보는 분석이 좀 이거는 좀 제 개점에서 다른데 오하라 주리 선수가 방심했어요 이송아한테. 이송아가 정말 그 자기 전적에 비해서 너무 쓰기 어려운 좋은 IQ의 기술을 써서 방심해서 당한 거지. 오하라 주리가 전적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 오하라 주리 선수가 약한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오하라 주리 선수가 방심했어요. 그래서 진 거지. 제가 봤을 때 그거 만약에 2, 3라운드까지 끌고 갔으면 전 무조건 오하라 주리가 역전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UFC만 전적이 안 먹히지 여기는 전적이 먹힙니다. 네. 그리고 전적은 절대 무시 못해요. 경험은 무시 못해요. 네. 그러면 두 선수의 경기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승자가 결정되면 네. 언제쯤 붙고 싶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내일 당장 붙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일 당장 붙어도 상관없어요. 진심이에요. 네. 지금 뭐 맥주 한잔 하다가 그냥 야 우리 계약 체중 할래? 이래서 붙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해변에서 할래? 여기 관중들 놓고 할래? 아니 뭐 농담이고요. 야차? 네. 저 야차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베어너클 이런 거 무서워합니다. 아무튼 근데 네. 저는 이제 아마도 9월에 둘이 저기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딱 좋은 게 뭐 11월은 좀 애매하고 11월보다 12월이 낫지 않을까요? 연말 행사로 연말 이벤트 예 연말 이벤트로 해가지고 아주 팬분들한테 새해 내년 가기 전에 새해 선물을 제대로 한번 드리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당장 싸워도 좋습니다. 저는 진짜로 결국에 올해 안에는 타이틀전을 하고 싶다? 무조건입니다. 뭐 둘 다 뭐 부상 없으면 하고 저는 제가 부상 안 입을 것 같거든요. 네, 오하라 주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오하라 주리 선수는 밥 잘 먹고 와야 될 거예요. 이번에 턱주가리 돌아갈 거예요, 진짜. 네, 진짜로 이거 진심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면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저는 진짜 자신감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과대망상이다, 뭐 조준영 잡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들이 조준영이랑 해봐. 그리고 저한테 맞아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번 경기로 많이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그 두 선수가 또 일본 딥에서 또 떴거든요. 네. 타이틀도 갖고 있었고. 네. 혹시 일본 딥 타이틀에 대한 욕심은 없을까요? 블랙컴뱃 타이틀을 따고 넘어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저는 그거를 사실 생각이 없었다가 이번에 블랙컴뱃 챔피언이 되면 무조건 연락해서 지금 챔피언이 누구죠? 키미로? 제가 그 선수 저기랑 하는 거 봤거든요. 이성아랑 하는 거 봤거든요. 그냥 해도 되겠던데요. 그래서 절대 얕보는 게 아닙니다. 그 선수도 베테랑이고 전적 많고 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절대 아니고 저는 블랙컴뱃부터 일단 처리해서 제가 먹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진짜 딥벨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송아 선수가 딥벨트 갖는 거 보고 저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송아 선수는 이미 뺏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송아 선수 이겨서 이송아가 됐든 오하라 주리가 됐든 아무튼 이겨서 뺏고 킴이 KO 시킬 겁니다. 절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 누가 됐든 KO 시킬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컴뱃 라이트급 구도가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안 올 것 같은 남의철 선수가 왔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 정화국 선수는 팀 동료라서 붙을 일은 네. 없겠지만 네네. 들어왔고 엄청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라이트급에서 제일 위협적인 선수가 있다면 볼까요? 뭐 헌터도 있고 공주먹도 있고 뭐 많이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고 위협되는 선수들 아무도 없고 제가 뭐 너무 자신감 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진짜 자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고 제 자신 믿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띄워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팀에 스톤골렘 손민이라고 있습니다. 아 손민. 아 손민 선수. 아, 손민. 걔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보면 걔도 이 정말 다르거든요. 걔가 진짜 시합을 많이 안 떼서 그렇지 걔 진짜 무서운 애거든요. 저는 걔랑 그래서 같은 팀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걔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고 요번에 제 세컨으로 왔을 때도 사실 손민 선수가 들어와서 제 세컨을 봐줬는데 네, 아무튼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블랙컴뱃 지금 라이트급 뭐 의철이 형 들어오고 했다고 하는데 의철이 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리스펙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의철이 형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제가 아직 안 봤고 의철이 형 아무튼 최근 시합은 의철이 형도 제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안 뛴 지도 지금 오래됐고 그렇지만 뭐 또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무서운 건 오히려 우리 팀에 있지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예전부터 꿈은 UFC 가는 거였잖아요. 네. 블랙컴뱃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네. 꿈을 접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생각? 일단은 그 마음 안에 아직도 그 UFC를 가고 싶은 욕심은 솔직히 선수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UFC를 정말 가고 싶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심낸다고 가시는 게 아니네요. 때가 되고 제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실력이 돼서 되면 다 알아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고 지금 목표한 것까지 일단은 딥 저기까지 다 가져가서 제 꿈은 일단은 UFC를 가는 거 목적이고 UFC 데뷔전까지 하는 게 정말 소원이에요. 옛날엔 누구나 다 챔피언을 꿈꾸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가져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데뷔전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는데 아무튼 예 일단 딥펠트까지 가져가는 거 맥주가 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맥주가 보겠습니다. 네. 맥주를 먹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는 거야.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별명을 직소로 지었잖아요. 네. 우리가 지었다라는 말도 웃기지만, 네. 저도 직분이 좀 있으니까. 네. 직소가 별명을 잘 지었는데, 캐릭터상으로는. 네. 약간 미안한 마음은 뭐냐면, 네. 인생이 퍼즐처럼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이 별명 따라 원래 뭐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 인생이 살아간다 별명 따라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직설한 별명이 좋았을까? 네. 잘 안 풀렸잖아요. 네. 풀어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지금? 풀린 거죠. 풀렸다. 이제 퍼즐은 풀렸습니다. 확실합니다. 퍼즐을 낼 차례인가요? 퍼즐을 여러 붙을 놈들이 이제 퍼즐을 받을 차례입니다. 붙을 놈들이 퍼즐을 받을 차례고 전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거고 아 정말 인생 안 풀렸죠. 정말 안 풀렸는데 아, 이 퍼즐이 풀리는 시점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암호를 몇 개를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 걸은 겁니까 이게 주 6개에서 아, 그건 아닙니다. 아, 뜻하신 바 있겠죠. 그렇게 가면 비번이 많이 걸려 있어도 많이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 정말 제 닉네임에 아직도 이 기자님과 아직도 그 갑자기 기억이 나는 그 25대, 6대의 기억이 나는 건데, 전 다시 한번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계신 이기덕 기자님, 정성우 기자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이 진짜 직소라는 닉네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어떻게 그냥 정말 어렸을 땐 하기 싫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하기 싫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나한테 날 왜 싫어하시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던 거고 정말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 직소라는 닉네임 때문에 잘 풀려서라는 게 아니라 제가 UA 워리어가 아니죠. AFC 때부터 했는데 노래는 아예 안 바꿨었거든요. UA 워리어 때부터
그 등장음악을 예 등장음악을 바꿨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 직수 음악을 틀면은 지는 그 노 콘테스트 같았으니까 지나보다 나랑 안 맞나보다 해서 다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선수들 등장곡을 막 이렇게 들어보고 했을 때 저만큼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직수 등장곡이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거 사이코패스야?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계속 광안리 해변 다니면서 이어폰에 직수 등장음악만 계속 듣고 다니면 오 이거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또 더 웃긴 건 저번 블랙컴뱃 그 여기 광안리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제 그 일상 저거를 찍었었는데 그때도 그 블랙컴뱃 측에서 한복 광안리 한복판에다가 가면 씌우고 촬영하더라고요. 정장 입히고 더워 죽겠는데 제가 진짜 써 진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진짜 왜 하죠 대회사가 하는데 그러니까 대회사가 하니까 하는 거죠. 했는데 가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부끄럽더라고요.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막 사람들 막 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이제 또 그 관계자분들이 블랙컴뱃 옷을 뒤에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제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요즘에 한중전 나와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가면을 그 정장 입고 그냥 쓰고 촬영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지 않습니까? 신기하니까 찍었을 때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냥 이렇게 간다. 가면 쓰고 또 가면 쓰고 촬영하니까 그냥 그게 몰입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막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니까 생각적으로 아 아마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촬영할 때 이런 심정으로 하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아 그래 즐겨보자. 직소일 때 알아봐줄 때다. 어? 막 이상한 거 닉네임보다 내가 제일 낫다. 직소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진짜 직소에 대한 사랑이고 완전 어 또 집에 직소 가면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아끼고 봉인해 놨습니다. 또 까야 될 시점에는 깜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아무튼 너무 감사하죠. 저는 찬성이 형이 좀비인 것처럼 전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거죠 이제?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게임은 시작됐고 선수 한 명 한 명마다 퀴즈와 퍼즐을 계속 낼 겁니다. 못 맞추면 팔다리 다 잘리는 거예요. 끝자락인데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인스타에. 네. 알아봐 줄 때 고마워하자. 아, 네. 나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네요. 나중에 어차피 못 알아보는 또 때가 네. 올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네. 이게 뭐 인생이다 뭐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에 글을 쓰셨는지. 하고, 그리고 팬들에게 메시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그 알아봐 줄 때 고맙자라고 쓴 거는 제가 사실 26살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광희 형 때 빵 뜨고 그때는 이제 네이버 검색어 1위 시절 광희 형 때 해봤죠. 그때 패자였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놀랬던 기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빨리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너무 큰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이제 먹고 이런 시점이 한 번 더 와도 더 누르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다 사라진다. 우리는 어찌됐든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남한테 알려 보이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남들이 알아봐 주는 건 너무 고마운 거고 이거는 어차피 일시적인 것 뿐이다. 이렇게밖에 좀 죄송하지만 일시적인 거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 아픈 거지만. 그건 누구한테나 다 오는 시점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고 열심히 하고 내 할 일에 집중하면서 있을 때 정말 팬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을 때 지금도 막 정신없이 와요. 연락이 정말로. 그럴 때 정말 진심으로 와닿아서 쓴 거예요. 그걸 막 잘 보이려고 쓴 게 아니고 제 마음에 항상 그건 들고 있었어요. 네, 정말 듣고 저는 기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평생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일로 갈 수도 있고 할 때 이거를 정말 즐기고 추억으로 잘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격투기 선수분들도 뭐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이 올지 모릅니다. 다 인생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시점이 올지 모르고 그냥 묵묵히 노력하고 앞을 보고 옆에 태풍 제가 아는 정말 이거 이름 거론해도 될까요? 네. 정진석 관장님이라고 제 팀메드 청주 시절에 있던 관장님과 전주에 있는 전주 팀메드에 있는 김현성 관장님이 제 코치였을 시절에 했던 네. 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얘기는 이번 연도 초에 들었던 얘기였어요. 정진석 관장님이 이제 김범아 너 그만 놀고 네 할 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진석 관장님. 그리고 정진석 관장님이 옆에 태풍이 불든 뭐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하다 보면 묵묵히 그거를 자꾸 바라고 하지 말고 알아서 하다 보면 알아서 찾아오니 넌 원래 네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 상처받지 말고 네 할 일만 묵묵히 해라. 그게 정말 컸습니다. 네, 그 얘기가 컸고 정말 지금 또 현재 이제 준비 중인 최두호 선수 있죠. 두호도 저한테 힘을 실어준 얘기가 있습니다. 기범이 형의 최고의 무기는 꾸준합니다. 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걸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될 게 많고 그래도 해온 게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보여줄 거 많고 그래서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더 집중해야 되겠고 그래서 더 내려놓고 앞으로도 더 이런 마음이 평안한 삶과 저 자신을 누르는 삶을 계속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팬분들이 뭐 이 얘기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악플도 관심이고 무플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뭐 퇴물이란 말 계속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있는 건 사실이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다 똑같이 퇴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데? 네, 진짜. 여러분들도 어차피 다 퇴물 될 거고 그러니 여러분 다 우리 즐기고 사실 그런 나쁜 말보다 서로한테 응원하는 말 해주고 좋은 말을 해도 인생을 다 살기 바쁜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열심히 살고 더 여러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서 더 좋고 저도 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고 되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소 별명 제 지분을 받아가야 되니까 네. 맥주 두 잔 딱 먹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맥주 두 잔만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